할렐루야. 6월 9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예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 스스로 일어선다,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뜻,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뛰고 달렸는데 두 개, 세 개, 열 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데 인류가 직립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 걷고 있습니다. 기는 것과 걷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걸어야지만이 뛸 수가 있습니다. 기어다니면 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긴다고 해서 긴다고 한들 걸어가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걷게 되면 뛸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 또한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믿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각도가 다릅니다. 사람을 볼 때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듯이 앉은 자세도 발라야 하고 서서 걷는 자세도 발라야 합니다. 누워서 잠잘 때도 바른 자세로 누워 자야 합니다. 그처럼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믿었다 그러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걸어야 뛸 수 있지.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뛸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과연 무엇일까? 자연의 섭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와, 자연을 파괴하면 사람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더럽게 살면 병에 걸린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린다.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더러운 물을 마시는데 어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키가 크고 싶어.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키가 클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이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정이라는 거죠.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성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주 옛날에 한글이 탄생했듯이 지금은 많이 세련됐잖아요. 그러나 훈민정음 기반으로 된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 이미 글이 창조됐습니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글을 또 만들려고 그래? 무슨 글을 만들려고? 이미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사람을 통해서 글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글의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못 쓰게 하니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사람들 그 글을 쓰지 않으면서 에이 그 한글 뭐가 그 중요하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말이야 연구를 하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써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봐야 글의 위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없다고 이미 하늘은 예전에 다 선포를 해놓으셨습니다. 진리가 이미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진리를 또 선포한다고?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어 말고 새로운 영어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인이 아니 영국인이 새로운 언어를 알파벳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새로운 한글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창제됐습니다. 반포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보다 더 깊은 말씀이 오고 보다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야 이게 말씀에 있었네. 성서에 기록되어 있네. 우와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말씀을 새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 이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우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사자는, 호랑이는, 늑대는 어때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피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덩치 큰 동물도 기린도 어때요? 그 다음에 덩치 큰 기린은 하나님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풀만 먹어도 크게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피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뜯어먹고 헐뜯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고 그거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안 됩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해서 저 사자를 죽여야 돼. 저 새끼 죽여. 그러지 않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사자 우와 저 봐라. 호랑이 봐봐. 우와 독수리가 날아다니다가 어때요? 토끼를 잡습니다. 야 저 독수리를 죽여. 약자를 죽였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피를 흘리면 아니 됩니다. 사람은 어떤 피를 흘려야 된다? 사상 싸움입니다.
진리의 싸움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지 동물처럼 진짜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피가 있고 진리의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 진짜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죠. 바로 생명의 피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람은 사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먹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무지한 이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헐떡고 정복을 나섰으니 정복하라 해놓으니까 진짜 그 정복인 줄 알고 막 다 잡아 죽입니다. 제국주의로 제국주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집에 강도가 오는데 칼 들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요, 저를 죽이고 가소서 할 거야? 집안 전재산을 다 가져가세요, 우리 딸을 잡아가세요 할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면 내가 죽든 저 사람이 죽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처럼 옛날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족적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는 때였습니다. 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다 죽으니까,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제국주의로 나갈 거니까, 바벨탑을 쌓을 거니까. 아벨의 피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를 흘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쟁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바보같이 옛날처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모든 예정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예정입니까? 누가 죽이려고 한다? 도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내어주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역사 이후로는 어때요? 전부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라.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때요? 일본이 더 발전했으면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나라를 도왔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침략해서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절대 무력으로 제압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축소시켜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꼭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예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들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